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범어 수성 대명 상격지구 등 4개 대규모 노후주택지에 대한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18일 발표했습니다. 마스터플랜 개발은 민간 주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노후주택지를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의 소규모 개발 방식에서 나타나는 주변 지역과의 경감 부조와 조망권, 일정권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4시간가량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총리는 정치적 야망이었고 여야를 넘어 소통하는 인물이어야 하고 비서실장도 정무감각을 갖춘 인물이면 좋을 것이라며 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경북도가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북도 몽골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학령인구 급감, 청년인구 유출로 해외 인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 지역 인재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에서 자신의 특기와 역량을 키워 K-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일 미군에 배치된 미 해병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대구 포항 등에서 훈련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18일 미 국방부의 국방영상정보 배포 서비스에 따르면 미 해병대 운영 F-35B 비행대대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공군 수원 대구기지, 해군 포항기지 등에 착륙해 훈련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반도 군사작전 절차를 익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한미군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과 함께 중남북공 항공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의성공항 신도시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경북도는 투자협의체를 발족하고 운용사 등과 구체적인 투자 방식을 협의했습니다. 항공 물류단지에 투입될 자산은 1,5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경북도는 물류단지 투자자의 구성을 다양화해 의성군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항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K그룹이 세종시에 SK시트론 반도체 웨이퍼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구미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SK시트론 본사와 공장은 구미에 있습니다. 지난해 구미에 2조 원대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SK시트론이 세종시 공장을 신설할 경우 구미에 대한 투자는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SK시트론 구미공장 관계자는 18일 세종시 공장 신설 계획은 사실 무근이며 구미시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9일 금요일 영남일보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